피디의 왕 버더컬리 폴입니다. 자, 과연 승리 여신은 누구를 향해 미소를 지을까요? 저 검은색 강아지. 불독. 불독? 이것들이 다 개들이 고집이 있어서 잘 모르겠다. 근데 시추들이 제일 말 잘 들어. 각 견주들은 개와 모두의 손을 대지 않고 경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거 단 한 가지입니다. 다가온 운명의 순간. 셋, 둘, 하나. 자, 출발 신호와 함께 번개처럼 질주하는 3번 레인입니다. 3번은 마린 선수죠. 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라장이 되고만 경기장. 아, 1인자 폴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남의 무드를 뺐는데 집중을 하는데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폴, 이대로 실격되나요? 아, 실격인가요? 한편 제자리인 시추 옆에 이게 소세지 하나요? 웬일입니까? 폴을 잠들어가지고 지금 어쩔 바야 모르겠네. 경기장은 이미 멘붕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승 의지를 불태웠던 우리 엠바 선수, 아, 대단합니다. 아, 멀찍이 앞서 있던 마린 선수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엠바 선수 속력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엠바 선수, 아, 놀라운 투시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역전입니다. 역전의 순간을 맞은 엠바, 그대로 마린 선수를 앞질러 전력 질주. 이대로 우승인가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엠바의 모두가 뒤편으로 멀어지는데요. 보드와 경공 모두 들어와요. 우승인 경기입니다. 뒤에 있던 마린 선수, 이게 웬일입니까? 엠바의 보드를 타더니 자기 보드로 옮겨 타는데 엠바의 보드를 저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끝없이 뒤로 가버리는 엠바의 보드. 엄밀히 따지면 반칙은 아닙니다. 자신의 보드와 함께 출발선에 도착해야 하는 것이니까 엠바 선수 아쉽지만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이 두 선수의 간격은 더 벌어지겠죠. 도착쯤에 다다른 마린 선수. 네, 먹이로 지금 원기를 회복하면서 결승점에 골인인가요? 골인입니다. 골인. 제1의 동물농장 배 경공부대회 최종 우승자는 마린입니다. 마린. 엠바 이리 와. 야, 결국 마린이지. 단 한 번의 경기로 패자와 승자의 희비가 교차되는 순간. 우리 마린 팀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마린팀의 우승에 엠바팀 할 말이 많습니다. 마린이가 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로 제 거를, 저희 거를 밀더라고요, 뒤쪽으로. 아, 꼼수죠. 뭐야, 나 지금 친구한테 닭 한 마리 양념반 후라이드 반 다 날라간 거야? 그래도 멋진 승부. 엠바팀 마린에게 축하를 건넵니다. 파이팅. 대망의 시상식 1위를 한 마린이 빨간 망토가 수여됩니다. 그 모습에 뿌듯하기만 한 정환씨. 어이구, 부상으로 주어진 대형 개껌에 마린이도 대만족 우승을 만끽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한번 다시. 네, 좋습니다. 마린아,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다. 고생은 무슨, 그렇게 꼼수를 부리고 이기고 싶냐. 나 다시 할 거야, 다시. 멋진 승부를 보여준 경공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다 끝났나 했더니 아이고 마린이 우승 세레머니가 너무 격하다야. 너 뭐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붙으니까. 부터. 너 내가 꼼수라는 거 다 들었어? 요즘 경공들은 좋아하는 스포츠 하나쯤 필수인 걸까요? 대한민국의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는 경공들이 1위도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린과 엠바에게 도전하고 싶은 보드 좀 탄다 하는 경공들, 지금 바로 동물농장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 두 번째 대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50여 종, 총 2만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모여 살고 있는 동물들의 천국. 제 아무리 용맹한 맹수라도 먹어야 사는 법. 무엇을 먹느냐가 그 동물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살기 위해 먹는 동물들과 먹이를 통해 야생 본능을 불러오는 사람들. 동물 안에 산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슴푸레한 새벽녘. 아침을 여는 엔진 소리에 사육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대형 트럭 안을 가득 채운 건 오늘 하루 동물들이 먹을 각종 먹이들. 물량 체크는 물론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한 전문가의 관리 감독은 필수다.
아 좋네요 공원. 하루를